사랑하는 메가스터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사랑하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김성은입니다. 이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듣겠죠? 자, 선생님도 이제 올해 여러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이제 요 마지막 캐스트를 촬영하려고 요 앞에 섰어요. 어쩌다 보니까 D-10 캐스트 찍었을 때 옷이랑 똑같은데 날짜가 똑같진 않아요. 알았어? 근데 보니까 옷이 똑같네. 그때 내가 이제 D-10 캐스트 찍으면서 야, 내가 아직 하나 더 남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좀 꼰대같이 니네들한테 그래도 해주고 싶은 얘기 좀 하는 마무리 캐스트를 좀 찍을게 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오늘 이제 끝이네요. 그쵸? 네, 끝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수험장에 보내기 전에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에 먼저 나온 어른으로서, 그치? 니네 대학생활도 미리 경험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40대 중년의 아저씨, 알겠어? 삼촌? 아저씨 좀 그런가? 그런 사람의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 알겠어? 진짜 니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를 좀 할 테니 좀 공부하다가 그냥 잠깐 이렇게 지쳐서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하다가 잠깐 그냥 쉬는 시간에 요 캐스트를 잠깐 봐주면 좋겠다. 물론 쌤 뭐 강의 불직파든 뭐 아니면 뭐 무불개든 뭐 이렇게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쌤이 강의 때 그래도 한두 번 했던 얘기를 해서 들은 걸 또 듣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쌤이 그래도 막 강조하고 싶고 해주고 싶었던 얘기니까 끝까지 좀 들어줘요. 알았죠? 먼저 내가 맨날 했던 얘기지만 얘들아 니네 요거는 꼭 이제 대학 가서 지켰으면 좋겠어. 올해 이제 수능 잘 보고 이제 내년에 대학 좋은 대학 갈 거야 할 건데 가서 요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 얘들아 진짜 절대로 지각하면 안 돼. 알았어? 혹시 여기서 지각하는 습관 있는 사람은 이거 뜯어 고치셔야 돼요. 알았죠? 지각하는 사람은 절대 중요한 일에 쓰지 않는다, 사회에서. 지각은 진짜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이건 정말 이렇게 말할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알았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혹시 여기서 뭐 지각 좀 자주 하는 사람, 이게 습관처럼 지각하는 거 알죠?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을 해. 여기서 이제 듣고 물론 저랑은 해당 사항 없어요 라는 사람 오케이. 그러나 지각하는 사람들 이거 뜯어 고치셔야 된다. 알겠죠? 이거 무조건 제일 중요한 얘기. 오케이? 다시 얘기할게. 지각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 안 맡겨. 안 맡겨. 절대 맡기지 않아.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 지각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협상을 하려고 그래. 협상. 협상을 하러 갔는데 갔더니 그 사람이 먼저 앉아 있어. 그럼 어때? 미안하지.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앉게 돼. 그럼 어때? 미안하잖아. 미안하면 한수 물르는 거야. 그치? 한수 물르는 거야. 근데 지각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회사에서 맡겨? 안 맡겨. 절대 안 맡겨. 아무리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 안 맡겨. 니네 뭐 이런 말 하자. 어떤 뭐 그래 뭐 니네 이렇게 돼.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어. 왔는데 지각해. 그럼 니네 좋아? 그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뭘 난리쳐도 지각 몇 번 막 해봐. 짜증 안 나? 짜증날걸? 아씨 뭐야 이럴걸? 그래 지각은 안 돼. 알겠죠? 이 지각에 대한 뭐 예화들 뭐 이런 것들 제가 또 이제 불직파할 때랑 뭐 막 설명도 하고 뭐 예화 들어줬지만 지금 여기선 간단하게 지각하는 사람 안 쓴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사람은 그거 뜯어 고치셔야 돼. 알겠죠? 뜯어 고쳐야 돼. 두 번째 인사 잘해요. 인사. 알겠어? 인사. 인사하는 거 되게 중요해. 요즘 특히나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를 더 또 외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도 사실 잘 모르고. 현장에서도 그래.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종강하면 그래도 현장에 있는 학생들 얼굴들은 다 좀 익히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뭐 사실은 마스크 쓰다 보니까 눈까지만 익혀. 내리면 좀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슬슬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있는데 얘들아 인사하는 습관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 내년에 대학 가서 학교 가서 교수님들 보이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아, 선생님 무슨 꼰대 같은 소리에 이러지 말아줘. 제발 내 말 믿어줘. 인사하는 습관 되게 중요해.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 보여.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학원에서 또는 이제 대학 가서, 학원 아니고 그랬지, 대학 가서. 대학 가서도 학원 다니니까.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뭐 대학에서도 뭐 이제 학교 갔는데 뭐 청소하시는 분 계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정말 인사하는 거야.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알겠어? 또 선배들 보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중요. 알았니? 항상 인사. 그러니까 아, 저 아이는 항상 인사하는 아이구나. 항상 날 보면 인사하는구나. 정말 그 인사 하나 때문에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 그때 그 맨날 인사했지? 걔 쓰자. 이렇게 될 거야. 그걸로 인생이 풀릴 거야. 내 말 믿어. 알았어? 인사. 인사. 이게 인사하는 습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몸에 잘 배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거 알아.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굳이 이러면서 이렇게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알겠지? 꼭꼭 억지로라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해봐. 제가 다시 얘기해. 이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 알았죠? 정말 더 중요해. 인사. 알겠죠? 오케이. 세 번째.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싶다. 스마트폰. 우리 폰이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할게. 스마트폰을 대화할 때, 대화 중에 스마트폰 좀 보지 마. 원래 여기서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요즘에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 너네들은 스마트폰을 그냥 들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니네 되게 익숙하지. 저번에 보니까 뭐 스타벅스에서 뭐 애들 둘이 앉아서 야 서로 앉아있는데 카톡으로 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 뭐 그래. 그런 게 니네는 되게 익숙하잖아. 근데 선생님만 돼도 누가 나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딱 쳐다보면서 네 이러잖아?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고 아우 되게 버릇이 없네 라는 마음이 확 들어. 진짜 진짜 진짜. 선생님 43살이거든? 80년생? 40대인 이 아저씨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50대 60대 그냥 스마트폰 두고 얘기하면 진짜 막 진짜 오버하는 분들은 야,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막 얘기까지 나와. 진짜 진짜로. 아 꼰대 이러지 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막 전화할 때도 전화도 먼저 끊지 말라고 막 배우고 그랬던 세대야 사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느껴. 니네 내년에 대학 가서 또 이제 교수님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특히 교수님들 만나서 뭐 얘기하고 이럴 때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좀 덮어놓던지 대화할 때 보지 마. 뭐 다 확인해 가면서 하지 마. 하다못해 카톡 하면서 이렇게 오는 소리, 그걸 소리로 해놓는 것도 상당히 버릇없고 상당히 매너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 정말로. 정말 많아. 알겠어? 니네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지만 되게 기분 나빠하시고 싫어하시는 어른들 정말 많다. 알겠니? 선생님도 거슬려. 선생님도 소리로 해놓으면 아무리 그렇지 뭐 이렇게 진동으로 해놓던지 혼자 그렇게 하면 되지 저걸 뭐 그렇게 바쁘다고 저걸 소리로 해놓으면서 저렇게 저러나? 라는 마음이 들어. 알겠어? 이거 진짜 중요해. 얘들아 이거 일단 첫 번째 이 세 가지 머릿속에 딱 새깁시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이거 니네가 진짜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 더 중요해. 내가 이 캐스트를 언제 좀 먼저 찍었냐면 한 5, 6년 됐나? 6, 7년 정도? 그래 그 전 7년도 넘은 것 같다. 그 전에 수능 끝나고 내가 그냥 얘들아 수능 잘 봤지? 이러면서 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하면서 그냥 이거를 급조해서 막 얘기해줬어. 뭐 급조라기보단 그냥 머릿속에 있던 얘기들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니네 가서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캐스트를 올렸는데 그 캐스트가 올라가고 막 밑에 뭐 댓글이 달렸겠죠. 뭐 선생님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달렸어. 달렸는데 얘들아 진짜로 얘기할게. 내가 이거 올리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 어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소위 메가스터디 안에 뭐 임원분들, 사장님, 뭐 대표님부터 해서 나한테 막 전화가 왔어. 김 선생 다시 봤네 이러고. 어떻게 애들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해줘?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서 성공한 어른들은 이 얘기 딱 들으면 무릎치는 얘기야. 그래, 저게 서울대보다 더 중요하지. 이런데니까 진짜로. 진짜로 내 말이 의심되면 이거 써가지고 지금 부모님한테 가서 여쭤봐. 엄마 이게 그렇게 중요해? 아빠 이게 중요해? 물어봐. 엄마 부모님이 그래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다. 나중에 할걸 정말? 알겠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야. 머리 꼭 새길 거. 알겠죠?
이 진짜 내가 올해 너희들한테 막 응? 무불계부터 불직파까지 막 이것저것 수업했지만 그 수업에서 너희들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이게 백만 배 더 중요하다. 아니 진짜 백만 배 더 중요하다. 알겠어? 그다음 또. 저 이거 봐. 이제 일단 이제 대학 가서 책 많이 읽으세요. 알았죠? 독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대학 가서 독서를 많이 해야지 또 사회에 나오고 나면 책 읽을 시간이 또 없어. 쌤이 뭐 이렇게 생겼어도 은근히 독서를 좀 많이 하거든. 근데 요즘엔 나도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 그럼 보면 대학 때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많이 했던 것 같아. 알겠어? 그래서 정말 책 많이 읽어. 알았죠? 대학 때 많이 읽어. 근데 재작년이었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때 베스트셀러로 이런 책이 하나 나온 적 있어. 호구의 재발견. 제목이 웃기죠? 이게 베스트셀러로 1위 했었던 책이야. 호구의 재발견. 이게 무슨 왓튼스쿨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거기 왓튼스쿨 출신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런 책인데 무슨 얘기냐면 왓튼스쿨 출신들이다 보니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조사한 거야. 조사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요건들 운도 좋고 그다음에 노력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얘기들은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서 그냥 성공이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야. 그냥 성공이 아니라 큰 성공을 한 사람. 슈퍼 초 대박 성공을 한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막 CEO 되고 막 수천억 벌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그치? 그냥 그런 애들 그냥 성공했어. 잘 됐어. 의사가 됐더라. 아니면 얘가 어디 대기업에 입사했더라. 이런 거 말고 그런 수준 말고 야 제가 저거 기업 회장 됐대. 이런 거 알겠어? 이런 큰 성공을 거둔 애들. 얘네들은 하나가 더 다르더래. 물론 다 열심히 하고 운도 좋고 모두 좋고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다르더래. 뭐라는 줄 알아? 얘네들은 호구래. 호구.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호구. 호구가 뭐야? 막 더 쓰는 사람들은 호구라 그러지 않아? 밥 먹었어도 야 저 새끼 호구야 이런 거 됐다. 야 네가 밥값 내 이런 거 그치? 너무 신기하더래. 그러니까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잘 들어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내가 요약하면 관계가 좋더래. 관계. 관계가 좋은데 이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봐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매처. 영어로 써야 되는데 미안해. 매처. 그 다음에 기버. 그 다음에 테이커. 테이커. 이렇게 나눠놨어요. 영어로 써도 미안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매처는 뭐야? 매칭시키다. 다시 말하면 관계에 있어서 내가 10을 주면 10을 받아. 내가 100을 주면 100을 받아.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이 잘하지. 일본 사람들이. 그치? 일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봐봐. 막 가서 선물 줘봐. 그러면 고맙다. 그런 다음에 그 비슷한 가격대인 선물 또 줘. 고마워. 걔네 막 빚지는 거 싫어해서 무조건 10을 주면 10을 받고 100을 받았으면 100을 줘야 돼. 그런 게 이제 매칭 시킨다. 그래서 매처. 그죠? 테이커는 뭘까? 더 받는 사람들. 내가 한5 줬지만 나는 20을 받아. 나는 3을 줬지만 한 10을 받아. 이러면서 우와 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돈 조금 쓰는 놈들 있지. 그치? 밥을 먹어도 조금 해서 더 조금 더 내리고 이런 게 뭐냐면 테이커. 기버는 뭐냐면 기버. 기버가 뭐냐면 더 쓰는 애들. 꼭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돈 더 내는 애들. 공깃밥을 시켰어. 그럼 공깃밥은 걔가 내는 애. 가끔은 그냥 내가 다 쏟게 하는 애들. 그냥 기버.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잡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매처. 뭔가 오고 가는 게 매칭시키는 거. 이런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고 성공할 것 같아. 테이커. 뭔가 더 뜯어내잖아. 얘가 더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아니래. 이런 애들은 절대 큰 성공 없대. 큰 성공을 거둔 애들은 다 누구라는 줄 아냐? 기버래, 기버. 소위 말해서 호구. 잘 들어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야, 친구 3명이 있어. 셋이서. 10만 원을 딱 벌었어. 10만 원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셋이 나눠야지. 그치? 어떻게 나눠? 10만 원. 33,333,333으로 나눠?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들 눈치 보겠지. 아, 잠깐 10만 원 생겼는데 이거 셋이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지? 이러지. 그때 먼저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4만 원 가져. 아니 4만 아니라 3만 5천 원 가져. 그리고 내가 3만 원 가질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애들이 그런 애들이 오, 진짜 고마워 이러겠지? 그런데 갑자기 한 애가 얘기하는 거야. 아야, 근데 이거 만 원짜리 10장인데 5천 원 어디서 바꾸지? 라고 약간 멈칫하면 거기서 딱 끊고 아 됐어 깔끔하게 그러면 너 4만 원 가져. 나 2만 원만 가질게.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우와 진짜 우와 고마워 이러지.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세 명 안에서 리더가 되는 거야. 정말로 리더가 딱 돼. 그러고 봐라. 그래서 그럼 고마워 그러지. 그런 다음에 걔한테 야 저기 있는 거 물 좀 떠다 줘. 그럼 걔가 오 그래 그러고 뛰어가서 물 떠온다. 알아? 진짜로. 이거 되게 웃기는 거야. 잘 봐. 그룹 안에서 리더가 누군지 알아? 더 쓰는 놈이 리더야.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내가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얘네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돈으로 말했을 뿐이야. 돈이 아니더라도 많어. 예를 들어볼까? 격려. 사람들이 같이 인정해주면서 항상 격려해주는 애들 있지. 아, 잘 될 수 있어. 나 일주일 남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아, 당연히 잘할 수 있지. 너 일주일 동안 성적 올릴 수 있어. 수능 날 대박 칠 수 있어. 찍고 다 맞을 수 있어. 왜 못해? 이런 격려. 격려하는데 돈 들어? 안 들어. 그렇게 막 격려해봐 애들. 주변에 사람이 다 몰려. 다 최고라 그래. 나중에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짱 되는 거야. 근데 웃긴다. 그 말 격려도 못해. 누가 야 나 일주일 남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럼 가서 그걸 후벼파. 네가 뭘 잘하냐 새끼야.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잘하냐. 어? 어떻게 점수가 오르냐 임마. 이러면서 막 뭐 하여튼 기분 좋은 꼴을 못 봐. 그러면 주변 사람 다 떠나. 어느 순간 봐봐 아무도 없지 주변에. 그리고 주변에서 다 욕만 먹지. 맨날 뒤통수 맞지. 나는 맨날 왜 뒤통수 맞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날 맨날 욕하지? 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알겠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항상 더 베풀고 더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와. 니네 하나 얘기해보자.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하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에이 부자 새끼들이 뭘 기부를 해. 이 도둑놈 새끼들. 이러면 넌 죽어도 부자가 안 돼. 부자를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돼? 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뜯어 고쳐야 돼. 나처럼 40대 아저씨 되면 안 뜯어 고쳐져. 아무리 40대 아저씨한테 얘기해봐. 사고가 멈춰가지고 지 생각이 딱 조정돼서 안 니네는 고칠 수 있어.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알겠어? 속으로는 부자 되게 되고 싶으면서 지가 아니라고 막 비비 꼬면서 막 후벼파고 이런 소리 하지 마. 부자들이 기부를 엄청 많이 해 니네 알아? 선생님 그 얘기할게. 둘째 아들이 아파. 장애아야. 아픈 애를 키우다 보니 선생님은 뭐 장애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맨날 치료받으러 다녀. 근데 그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치료센터 돈 엄청 비싼데 돈 거의 안 받아. 다 기부로 이루어져. 정말 큰 부자들이 엄청나게 기부합니다. 그걸로 돌아가. 기부하는 사람은 나서서 나 기부 많이 해요. 안 해. 그거 진짜 이런 말 하는데 뭐 삼류들이 잘 모르니까 아이고 뭐 자기가 조금 기부하면 나 기부 이렇게 많이 한다고 뭐가 내고 싶어가지고 맨날 기부했습니다 나오는 건 그런 건 그건 정말 극소수야. 대부분은 엄청 기부하고 말 안 해. 알아? 진짜 말 안 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 알았어? 근데 하나 더. 여기서 이제 한 얘기야.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부자가 됐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할까? 아니면 기부를 많이 했더니 부자가 됐을까? 뭐가 우선일 것 같아? 쌤, 부자가 됐으니까 돈 많이 기부했겠죠. 나도 그렇게 부자 되면 기부할 것 같은데요. 웃기네. 신기한 게 있대. 부자가 돼서 기부를 한 줄 알았더니 그 큰 성공을 가진 대단한 애들을 조사해봤더니만 세상에 되게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 대학생 시절에도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더래. 조금이라도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더래. 뭐 하다못해 TV에서 무슨 뭐 그런 거 나오잖아. 뭐 어디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어이 막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없는 돈 해서라도 좀 도와주고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더래. 원래부터 그러더니 점점 잘 되니까 더 많이 기부하고 더 쓰고 하더니 저렇게 부자가 됐더래는 거야. 이게 참 웃기다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모른다는 거지.
아, 부자가 됐으니까 기부를 했겠지. 그러면서 나도 부자 되면 하겠다 이 새끼야 이러고 비비 꼬는 얘기 나오고. 내가 지금 마지막이니까 너무 꼰대같이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니네는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지금 이런 얘기 한 40대 아저씨들 또는 니네 부모님 같은 50대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 그럼 나 막 욕먹으면서 니가 이 새끼야 니 뭐라냐고 그러면서 막 욕먹어. 근데 니네는 그래도 20대 10대잖아. 니네는 바뀔 수 있거든. 바뀔 수 있거든. 지금 뭔가 좀 잘못된 뭐 이렇게 사상 교육 같은 걸 사상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뭔가 생각이 좀 굳어져 있다 하더라도 니네는 바뀔 수 있거든. 바뀔 수 있어. 정말로. 뭐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호구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대학 가면 좀 더 써. 알겠어? 돈도 더 쓰고 남들도 더 격려하고 희생하고. 알겠어? 희생하고 좋은 얘기 더 많이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뭘 배달 음식을 시켰어. 아저씨가 좀 늦게 왔어. 그 아저씨가 늦게 배달하고 싶어서 늦게 왔겠니? 이놈 골탕 먹어라 이러고 늦게 왔을 것 같대? 아니지. 그 아저씨도 최선을 다해서 오는데 무슨 오다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게 왔겠니? 그럼 그걸 받자마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욕을 해대고 별점 1점을 주면서 욕을 바바박 해야 네 속이 풀려? 나중 되면 똑같이 돌려받아.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오히려 별 5개 주고 아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고 고마울까? 물론 그 사람 열심히 뭐 어떻게 올렸는데 자기도 오면서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 아이씨 이거 늦어서. 근데 거기도 이렇게 해줘봐. 얼마나 고맙니? 이 사회도 얼마나 아름답고. 근데 그게 신기한 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자기한테 다 돌아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 주변에서 넌 왜 이렇게 운이 좋아? 넌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돼? 넌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이 다 도와줘? 이런 사람이 돼.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할게. 쌤이 그래. 쌤이 진짜. 내 능력치보다 내가 날 알잖아. 내가 얼마나 못나고 바보 멍청인지. 근데 내 능력치보다 너무 잘 됐어. 너무 얘네들이 날 높이 평가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근데 나 정말 좀 그렇게 살았거든.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진짜 돌아오더라. 내가 항상 뭐 하면 더 그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난 정말 대학 때도 교수님들 평가할 때 항상 좋은 점수 주고 항상 최고다 최고다 했어. 나쁜 점 있으면 그냥 이런 마음에서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어차피 다른 놈들이 다 비난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뭐 그냥 난 좋은 얘기나 해주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내가 좀 그래도 좀 뭐랄까 날 만나면 좋은 거야 이렇게 행운 나야 나는 약간 이런 좀 마음으로 한 거였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애들이 날 너무 좋게 평가해줘. 너무 고마워. 너 주변에 솔직히 봐. 김성은 막 죽일 거야 이런 사람 없죠. 아 물론 이제 나도 뭐 수강평에서 별 하나도 오고 욕도 먹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자식 죽일 있는 나쁜 새끼 뭐 이런 사람 없지 않나? 관심이 없으면 없었지. 그렇지? 그리고 정말 내 능력보다 내 상태보다 더 나를 높이 평가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좋아. 내가 간증이야. 내가. 알겠어? 그냥 나 같은 놈한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니네가 들어주고 내가 그래도 여기 메가스터디라는 좋은 회사에서 이 인강 사이트에서 수업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 정말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나 생각해. 니네는 나보다 훨씬 더 크게 더 잘 될 거고 당연히. 어마막자게 잘 될 거고. 그럴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알겠니? 메이지 잘 해주고 싶은 얘기. 마지막. 마지막. 이건 내가 옛날에 캐스트도 한번 얘기했지만 인테그리티. 선생님 좌우명인데 네, 핸드폰 잠깐만. 핸드폰에서 네이버에서 인테그리티를 딱 치잖아? 이거 핸드폰 바꿨다. 이거 되게 좋아요. 너무 꼰대만 알겠지. 인테그리티를 가서 찾잖아?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뜻이 이렇게 나와. 영어 사전에 진실성, 완전한 상태, 온전함 이렇게 나오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래.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야.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야. 진실성, 온전함, 완전한 상태
그런 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가, 우리나라 단어에 없는 말이래. 없는 말이야. 이게 뭔지 알아? 이런 거거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일치된 상태. 똑같은 상태. 남들이 볼 땐 앞에서는 무슨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나쁜 짓 하고, 안 볼 때는 막 댓글에다 욕도 쓰고, 또는 가짜로 막 뭐 이런 댓글 알바도 막 쓰고 막 이런 못된 짓도 하는데, 앞에서는 학생을 위한 척, 이런 거 말고. 응? 인테그리티는 뭐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미국에 있는 게,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 날 보신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한 상태에, 나는 일치된 상태로 산다. 뭐 요런 뜻인데, 우리나라에는 요게 없대요, 단어가. 우리나라 좀 그런 거 있잖아, 어른들이. 뭐 나도 그 마찬가지지만, 뭐 그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약간 뭐 이런. 또 앞에서는 그리고 앞뒤가 다른 경우. 이들도 사실 요즘 어른들한테 실망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앞뒤가 다른 모습. 앞에서는 되게 선한 척, 착한 척, 대단한 척, 남을 위하는 척.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쓰레기가 들어있고, 뒤엔 다 음모가 들어있고. 이 얼마나 이런 거에 우리가 실망하니. 그치?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선생님 좌우명인데, 이거를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에 단어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말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에 뭐 진실성 어쩌고 있지만, 그것보단 이렇게 말할게. 내가 요즘 카톡 프로필도 이렇게 놨어. 일치. 일치라는 말이 제일 맞을 거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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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됐다. 얘는 딱 그냥 속 겉과 속이 다 일치돼서 똑같다. 지금 내가 여기 앞에서 너희들한테 하는 이 얘기 자체가 진심. 100% 진심이다. 이 속을 뜯어서 니네가 봐도 정말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니네들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 진심 어린 바람에서 하는 얘기구나. 이런 거. 이런 게 인테그리티야. 니네 좀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응? 이랬으면. 너무 그 어른들이 니네들한테 나쁜 걸 많이 알려준 것 같고,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예를 들면 돈, 또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뭐 벌면 된다. 뭐 또는 뭐 하여튼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젊은 애들도 내가 만나서 얘기해 볼 때 이렇게 좀 얘가 벌써부터 이렇게 이런 말 타락했나라는 느낌이 드는 아이들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일치, 일치. 내가 뭐 몇 달 전에도 옛날에 내가 뭐 메가캐스트 많이 올린다고 막 한번 욕 한번 더럽게 먹은 적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한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왜 메가캐스트에서 광고하니 뭐냐 하면서 날 막 욕하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난 어떻게 광고하니? 뭐 이렇게 말해. 댓글 알바 쓸까? 가짜로 가서 막 뭐 커뮤니티에 막 학생인 척 하면서 막 들어가서 막 해? 그래놓고 니네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뒤에서는 탁 딴짓하면서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올려놓고 뒤에 가서 와 김성은 정말 참선생인 것 같아, 너무 좋은 선생인데 막 이런 짓 해? 아, 나 부끄러워서 못해. 그리고 나는 크리스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가만 안 둘 것 같아. 그냥 못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진심으로 니네한테 하고 해야지. 그래서 메가캐스트 얘기했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메가캐스트에서 솔직하게 니네한테 이 강의 잘 만들었으니까 들어줘라고 난 한 거다. 근데 강의를 많이 만드니까 계속 캐스트를 올린 거다. 가 솔직한 얘기야. 어쨌건 난 니네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좀 새겼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 아니.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 아니. 니네 엄청 크게 성공할걸? 엄청 크게 성공할걸? 진짜로? 진짜 크게 성공할 거야. 정말 모두 다 존경하는 사람들일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진짜 이 캐스트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어쨌건 학원 강사고, 그래서 학원 강사지만 참 감사하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해.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얘기를 또 듣고 이 안에서
정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예술,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올 텐데 니네들이 이렇게 좀 다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죠? 내가 무슨 지금 여러분 이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떠나보내기 전에 정말로 내가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 다 지금 하는 거야. 알았어? 일치된 삶, 알았죠? 겉과 속이 똑같게. 앞에서는 이렇고 뒤에서는 야비하고 이런 거 하지 마. 특히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도 막 뒤통수 치는 행동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욕을 할 거면 대놓고 해, 앞에서. 직원을 할 거면 대놓고 하라고. 야, 이거 아니지 않냐? 해. 앞에서 하다가 뒤에가 싹 이상하지. 애들 먹고 쑥쑥 해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돌려받아, 정말. 알았어?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뭐 항상 더 베푸는 사람 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야. 뭐 그냥 꼰대 가요, 내가? 꼰대 같이 그냥 이 얘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 너무너무 수고했고,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쵸?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알았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서 수능 날 진짜 찍은 것도 다 맞을 거니까. 알았죠? 찍은 것도 다 맞을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 반드시 받을 거고 그 받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멋있는 대학생 진짜 너무 매력적인 알았어? 너무 매력적인 그런 사람 알았어? 되도록 좀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댓글창을 열게요. 열고 근데 며칠만 열어놨다 닫을게. 알았죠? 요즘에 보면 댓글창 열어놓으면 먼저 좋은 얘기하면 제가 타고 답변 다 달게. 그런데 또 뭐 막 밑에다가 막 욕쓰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또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저도 상처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는 아이들도 상처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그런 행동도 하지 마. 알았어? 하지 마. 알겠니? 하지 마 진짜. 알았어? 하지 말고 좋은 얘기들 뭐 그냥 선생님 잘 들었어요 뭐 고마워요 뭐 열심히 잘 볼게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저도 또 같이 댓글 좀 달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수능 잘 볼 거야. 알았어? 잘 볼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2023 수능을 위한 메가 캐스트 마지막 메가 캐스트네. 그렇죠? 여러분과 하는 빠이빠이 작별 인사 캐스트. 그러나 약간은 꼰대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건 꼰대라고는 표현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제가 정말로 그래도 40평생 살아온 어른으로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니까 마음속에 좀 새겨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더 크고 더 멋있는 사람 어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시험 잘 보시고 또 시험 끝나고 연락하세요. 알았죠? 뭐 DM이 됐던 뭐 제 번호 아는 사람은 카톡 뭐 문자가 됐던 제가 다 또 이제 대응할 거 뭐 답변도 할 거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뭐 끝나고 뭐 밥 먹으러 올 사람들은 오시고 알았죠?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하여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갈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뭐 모르겠다. 하여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